너 탁성같이 정체 들킬 뻔했어. 장기윤이 알기라도 하면 너 다시 죽일지도 몰라. 너야말로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하든지 상관하지 마. 나도 너처럼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뻔뻔한 인간들. 아버님을 찾아내서 니들이 한 짓 세상에 폭로할 거야. 마음에 걸려서 희재가 뭘 좀 아는 거 아니니? 누군가 내 일을 망치려고 하고 있어. 그게 누군지 알아내야 돼.